MK의 TV. 해외에서도 선전 중인 엠게임이 2016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엠게임의 2016년 1분기 매출은 77억 8천만 원이며 영업이익은 21억 7천만 원, 당기순이익 18억 8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8.7%, 영업이익은 17.8% 상승했으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 소폭 하락한 수치라고 합니다. 매출은 지난해 4분기 빅게임 서비스 분야의 일시적 매출로 인해 마이너스 3% 하락했으나 게임 분야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2016년 1분기 실적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게임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출시된 웹게임 열혈 강호전과 글로벌 플랫폼 스팀을 통해 서비스한 나이트 온라인으로 두 게임이 해외에서 선전한 결과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작년 10월에 런칭한 열혈 강호 웹게임이 월 매출 50억 정도로 위아래로 해가지고 계속 매출을 내고 있고, 올 상반기 1월에 런칭한 나이트 온라인이 이제 스팀에서 런칭을 했는데 그 제품도 지금 매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면서 1분기 매출 실적에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2분기부터는 지난 3월 24일 출시한 모바일 RPG 크레이지 드래곤 등 신규 모바일 게임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어 매출 확대가 더욱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2016년 상반기 전으로 캐주얼 게임 롤링볼즈, 액션 보드게임 크레이지 어드벤처, 카드 액션 게임 서먼 워리어즈 등 모바일 게임 세종과 웹게임 열혈 강호전의 한글화 버전을 순차적으로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크레이지 드래곤이 해외 진출이라든가 아니면 아직도 내부에서 개발 중인 제품들이 좀 많은데 그 부분들이 좀 국내에서도 잘 되고 해외에서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방침인데요. 국내외에서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판타지 온라인 게임 홀릭2의 태국 정식 서비스와 무협 온라인 게임 영웅 온라인의 중국 정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2016년 1분기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인 서비스로 매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엠게임, 앞으로도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헝그리의 TV.